그다음에 예. 신앙의 연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 계셨기에 어떻게 신앙을 배우셨고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이런 이 기업 경영을 믿음으로 읽으셨는지 궁금한데 신앙 연조에 대해서 좀 언제부터 예수를 믿고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충청남도 청양군 그 칠갑산 산 밑에서 한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10살 때부터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때 참여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거지 나사로와 부자 그 말씀에 그 부자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가지고 그 거지 나사로와 손끝에 물한 방울 찍어달라는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충격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그렇죠. 그게 뭐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신앙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저는 이 기업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또그 하나님 중심으로 리더로서 할 때에 직원들에게 아까 말씀했지만은 제 모습이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은 직원들이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직원들의 배품을 통해서 직원들이 잘 순종하고 또 직원들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주 선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직원 칭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기업에 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글귀를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 생각 되다가도 이 기업에 오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다고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입구에 간판에 그 하나님 사랑이란 걸 써놨습니까? 예, 그 다른 사람이 다볼수 있도록 크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크게 써놨습니다. 근데 흔히 이렇잖아요. 교회가 버스를 운행할 때, 봉고차 특히, 거기다 교회 간판을 대체로 붙이는데 일부에서 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교회 간판 붙여놓으면 이게 교통위반하고 또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저게 안 되니까 안 붙인다 해가지고 예, 안 그런 일 붙인 있었죠.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있었죠. 근데 회사를 경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메시지를 딱 붙이면 거기 뭐 탈세 또는 부실 경영, 부정 이런 것들은 일체 이게 차단되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우려는 없었어요? 그런 우려는 없는 것이 정직하게 아, 하나님 그래요. 앞에서 또뭐올그 납세자 날 있잖아요. 3월 3일 날 제가 성실 납세자로 포상을 또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잘 내는 것이 애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글귀를 우리가 정해서 우리 또 직원들이 정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크게 써놨습니다. 그 기업 경영을 이렇게 신앙이 10살 무렵부터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충격받고 이제 신앙생활 해 오셨는데 그 신앙심을 바탕으로 기업 경영을 이루었고 매사에 이렇게 납세 성실 뭐라 납세자. 성실 납세자 수상을 할 정도로 철저히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사업 경영을 이루었다. 이게 정말 칭찬받을 일이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일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고요. 또뭐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기업을 하면서도 그렇고 직원들 앞에서 정말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말로만 뭐 믿는다 주여줘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고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요. 예. 그 신앙을 자기 삶 속에, 예. 생애 가운데, 예. 사업 속에 이게 실현한다는 건 좀처럼 어려운 일이잖아요. 오랫동안 신앙 가지신 분도 이게 그 신앙심이 흔들리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 경영해도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부정도 나타나고 하는 건데, 예. 지금 궁금한 게요.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 충격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로님이 그 기본 인성과, 예. 그 인격, 예. 또 자질, 예. 이 속에 뭔가 강한 의지, 신앙심을 실천할 만한 그 견고한 뭔가 인격성, 예.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예. 장로님이 신앙과 또 인격 형성 그리고 삶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던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50년 전도 지금 예수를 믿는 중이잖아요. 예. 늘 이제 목사님들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 또 우리는 뭐 기업 속에서 또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다 보니까, 예. 사실 목사님 아까 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여러 가지, 예. 또 살아가면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거꾸로, 예.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아. 그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고, 예. 기쁘고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장로의 마음이, 예,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밭이 잘 이제 돼 있다고 보고요. 예. 그 아주 양질의 좋은 밭, 예. 이 가시덤불이 아니고, 예. 자갈밭이 아니고, 예. 아주 말씀의 밭이 잘 준비됐다가 말씀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역사에서 믿음이 꾸준히, 예,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삶에 영향을 끼치고 회사 경영까지 그 원칙으로, 예. 배우셨다 이건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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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이것이 은혜 같습니다. 아, 아멘입니다. 예, 정말 그 은혜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꾸준히 특별한 막 어떤 계기나 이건 아니었지만, 예.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대로 꾸준히 장생은 대표적인 믿음의 기업, 예. 또 믿음의 사람. 그런데, 예. 이게 오늘 여러 얘기를 들었더니 얘기로만 들었잖아요 저는. 예, 예, 그렇죠. 예, 한 번도 방송에서 직접 지금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들어본 건데, 예, 예. 야, 장로님 상당히 이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이 믿음의, 예, 기반을 쌓고, 예, 예. 또 가정 얘기 아까 직전에 들었더니 애들 이름을 짓는 장면부터 좀 특별한 것 같은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저는 지금 딸을 셋 두고 있는데요. 예. 제가 뭐 하나님 말씀이 제가 떨어질 때마다 오늘 아까 목사님 밭을 얘기했는데 저도,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밭이 좋아야 씨가 떨어질 때, 예.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있는 것처럼, 예. 우리 그 밭이 양질의 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예. 열매가 있고, 예.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 또 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크기 때문에, 예. 첫에는 노부수아라고 졌습니다. 예. 그냥 여호수아에서 딴 건데 그래서 수아라고 졌기 때문에, 예. 한자도 없어요. 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 모세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저 여호수아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큰애는 그래서 노수아라고 졌고요. 예. 저는 예수 믿고 수지 받아가지고 둘째는 노수지라고, 예.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빼어낼 수 있다가 지혜짓자.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지 맞은 축복을, 예.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어 섬기라,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셋째는 수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어지린 자에다가, 예. 예. 지혜진 자에다가 어질게, 예. 또 복음을 전하는 자녀로 제 또 가슴에 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예.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이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신앙심이 가정에서 자녀 교육도, 예, 예. 이름을 짓는 건 그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부모가 자식 이름을 지을 때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 집중해가지고 뭔가 생각을 담는 건데, 예, 예. 예, 이런 귀한 이름을 지어서 참,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이 가정을 이루기까지는 또 혼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 그 권사님이 예, 예. 뒷바라지가 될 때 예, 예. 이게 되는데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권사님. 우리 권사님 이름은 이연자 권사님인데요. 예. 예. 아, 저보다 더 훌륭합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우리 권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야. 사실 우리 장모님이 예.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예. 지금 이제 소천했지만 예. 제가 그 장모님의 그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소천하기 전에 한 2년 제가 모셨어요. 예. 예,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신앙이 우리 예, 권사님에게 물려주셔가지고 예. 저를 위해 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예. 또 그렇게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해서 예. 우리 권사에게 늘 감사하죠.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게요. 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예. 그 힘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그 장모님, 예, 예. 장모님의 그 아주 깊은 기도, 예, 예. 사회를 위한 기도, 예. 그리고 연로 하셔서 장모님 모신다는 거 이게 특별한 효행이거든요. 예. 아무나 못하는 거고. 그런데 모시면서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예, 많이 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를 위해서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그 결과 장로님 권사님을 잘 만나셨구만요. 네, 그렇죠. 그랬습니다. 어디 연합에 가서도 예. 우리 권사랑 이렇게 늘 어울린 분들 보면은 예. 노장로보다 이 권사가 더 훌륭하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서 하나님이 예 그것도 축복인데. 어,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결혼관도 예.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여성을 만날 수 있도록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사 했더니 아주 신실한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예. 너무 감사하죠. 예, 가정에서도 신앙을 이렇게 실현하고, 예. 예, 신앙 이야기, 예. 우리 장로님 어려서부터, 그리고 자녀 교육, 혹은 가정 내 신앙 얘기 이제 들었고요. 참, 예, 예. 정말 새로운 감동이 와 닿았고요. 예. 예, 전형적인 예, 교회 장로상. 예, 예. 장로님은 기업을 해가지고 사실 물질로 많은 후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짓고 예, 예. 또 성교도 하고 예, 예.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장로님 세우셔가지고 예. 정말 그 경영 철학을 확실히 준비된 예. 예,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예. 이 모든 걸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오늘의 기업을 이루어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예. 예, 회사와 가정 얘기 이제 들었고요. 예, 예.